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3장 또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마가복음 1장 9절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일어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오늘 뭐라 그래요? 나도 처음에는 저분이 누군지 몰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와서 머무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네가 어제 설교했던 그분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오늘 세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이제 오늘 핵심은 그걸 제가 설교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둘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어제 아침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아침에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냐?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 우리 세상 죄, 예수님 누구예요? 세상의 죄,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 그 죄가 미쳐서 이 세상이 다 파괴됐죠.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것도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 어린 양 이미지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니까요. 그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그 무설주 어린 양 피를 발린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죠.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 어린 양또 레위기 4장 32절에 보면은 이 속죄의 어린 양, 대속죄일 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속죄의 어린 양이 나오죠. 또 이사야 53장 7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받는 누가 나와요? 고난받는 어린 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세 가지 의미에서 어린 양을 가져온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장차 예수님이 감당하게 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세요? 십자가에서 구약에 예언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여러분 구약의 이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안에 상징적인 행동이고 결국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뭐 때문에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구원받으려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죽으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한 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백보좌 심판이 나오죠? 백보좌 심판. 하나님의 재판대에 서서 여러분의 한 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요새 재판에 가면은 검사가 이 사람 이런 죄를 줬습니다.
그럼 변호사 아닙니다. 그런 죄 진 적 없습니다. 그래서 막 법리 논쟁이 한참 벌어지고 이제 판사 양쪽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 죄를 진 게 맞다 그러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아니다 그러면 무죄 판결을 내리잖아요. 인간의 법정에서는 논의가 있고 판사가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심이 굉장히 많아요. 판사의 오판이. 이거 듣고 하는 거니까 판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면은 우리 한평생이 쫙 예? 여러분 저 어디까지는 여러분 속마음까지 다 나온다 그랬어요. 속마음 내 입으로 한 말들 행동들 여기저기 숨어서 이런저런 아무도 못 봤겠지? 천만의 말씀. 다 녹화되고 다 녹음됐어요 여러분. CCTV 요새 많이 걸려있잖아요. 그 앞에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안 했습니다. 근데 CCTV 갖다 탁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오죠. 예? 요새 자동차에도 다 못 들고 다녀요. 뭐라 그러죠 이거? 블랙박스. 블랙박스. 예? 차 사고 나면은 야 내가 잘못 안 했다래. 그거 딱 들으면 거기 다 나와있어요. 블랙박스에. 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다 지옥 가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요. 사함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의 모습이 엄청나게 많지만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다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딱 보실 때 예수님의 공로로 보혈의 공로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죄.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칭의라 그래요.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신 법정적인 용어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법정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심 선언하심 판사인 하나님이 무죄 의인이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그럼 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고민해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고민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가르쳐요.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치고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만 구원받아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죄사함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다 끝나갈 때 20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세요. 2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요한복음의 중요한 이 이제 선언인데 보냄의 형, 그러니까 보냄의 형식과 보냄받음의 형식과 보냄의 형식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을 죄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사하고 구원받게 하라고 보내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사도예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뭐 내가 죄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죄를 사해요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파함으로, 전함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게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공동체이면서 보냄을 받은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해. 다른 거 하지 마. 여기 무슨 인간들이 와서 인간적인 그런 모임 같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런 가운데 인간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오늘 나가서 어떡하라고요? 예, 여러분 보냄받은 자니까. 복음 전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죠?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구원론으로도 적용시키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제자도의 삶으로도 적용시켜요. 삶으로도. 빌립보서 2장에.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이익을 챙기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의 생명까지도 주는 삶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저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늘 감사하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교했냐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 오셨다.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는 뭔가? 성령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 한참 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바로 그 동시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세요. 도장을 찍어놓는다 봐, 도장. 옛날에 소나 노예가 있으면 주인들이 도장 꽝 찍어놓고 자일 거라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도장을 딱 찍어놓는 행위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은 성령님이 찾아오면서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와.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져와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죠? 성령 세례를 받는 얘기가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이건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 오순절 교회 가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래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제 우리 요한복음 계속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성령론을 공부할 텐데 너무 무식한 신학적으로 너무 무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신약 교수님 바울을 전공한 신약 교수님 중에 두 분이 한 분이구나 하나는 책을 읽었구나 한 분이 그 오순절의 교단인 순복음교 교단인데 그분이 신학을 하다 보니까 자기 교단의 신학이 말이 안 돼. 그 신학은 장로계. 저 그런 분이 또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고든 피라고 우리말로 이제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분 성령론이 뭐 시간 있으신 분은 좀 신학책이지만 읽으면 괜찮는데 그분도 자기 교단적인 배경은 오순절이에요. 순복음교회. 근데 신학은 장로계야.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자기는 자기 교단을 너무나 사랑해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막 사람들이 막 성령으로 뜨겁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자기 교단을 사랑하는데 그 성령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신학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가슴 아파요. 그래서 그 성령론을 읽을 때는 고든피 성령론을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그 신학이 아주 건전해요. 성소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는 이 오순절에 가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고 있다가 한참 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래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이류 그리스도인이라래. 이류 그리스도인. 그 구원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은 사람을 인류 그리스도인이라래요. 그럼 나눠요. 그럼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 뭐라 그래 증거를 저 사람들은 방언이라래요. 방언. 그래서 방언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읽다 보면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으로 나타난 현상 몇 번 나와요. 더 많은 경우는 안 나타나는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막 보면 방언을 못하면 막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 넝토리 하는 사람인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저 금식기도원에 갖다 쳐집어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성령 강림회를 막 한다고 그래서 막 집어넣고 울랄라 울랄라 하다가 막 안 되면 할렐루야 천번하라 그래. 할렐루야 천번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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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예.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으로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시는 그 행위를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세를 안 받았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성령세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대망에서 울랄라 울랄라 하다가 방언이 터져야 성령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좀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 올 세대의 생명을 이미 여러분은 다 받은 축복받은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단이 성령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단들이 찾아와서 막 이제 이상한 얘기 막 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성령은 보이지 않아. 성령은 보이지 않아. 그럼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성령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조금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겁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5분이래. 25분에 끝낸다 그랬는데 30분에 끝내야 되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지 구원받았는데 성령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근데 잘 보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래. 근데 성령은 뭐 같다고요? 바람과 같다래. 바람. 원래 이 성령의 뜻이 히브리 말로 하면 루하우는 바람이란 뜻이 있어요. 바람.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부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죠. 바람이 불면은 머리카락이 막 흩날리고 나뭇가지도 막 흔들리고 종이도 막 날라댕기고 바람이 불면 알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나타나는 그 뭐라 그래요? 그 현상이 나타나죠. 예, 현상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그 안에 찾아온 사람은 이처럼 성령이 찾아온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증거가. 그게 방언이 아니고. 방언은 특수한 어떤 경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방언을. 자, 첫째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 오늘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그 사람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성령이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오순절 신학이 말도 안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심의 가장 분명한 증상은 내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임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병든 마음을 다 치유해 주세요. 치유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 합니다. 자, 그 37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세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생수의 강은 바로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바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령. 성령.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실 증거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찾아오면 마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내 안으로 이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병든 마음을 전부 치료하세요. 이게 우리 안에는 상처와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게 막 그 안에 차있으면 병들어 죽어 사람이. 이 스트레스예요. 이게 바로 죽어요. 이 스트레스가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나에게 오는데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면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가지고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계속 샘물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안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흘러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버려요. 똑같아요, 현상이. 다 흘러나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 현상이 뭐예요? 기쁨과 평강이라 그랬죠, 제가. 기쁨과 평강. 여러분 정말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찾질 않게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은혜도 잘 되지 않고 설교 들을 때도 별로 잘 들리지도 않고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졸리고 잘 안 읽어지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닫게 하기 때문에 들리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리기 때문에 설교가 막 들어오고 말씀을 읽을 때 막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 나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인격과 성품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있으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은 중요하니까 조금 좀 길어져도 이해하시고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중요한 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다 해석함, 이거 해석하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 카르포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의 아홉 가지 양상이에요. 양상 특징들. 인격과 성품의 이런 특징들.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기독교인의 미덕들이 이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맨 처음부터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맨 처음엔 낮은 수준이겠지만 이게 점점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격의 큰 변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게 내가 성령 받았음의 증거예요. 성령 받았음의. 이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새들백 교회라고 미국에 큰 교회가 있는데 여기 전도 목사로서 그 예배 구도자 예배에서 설교도 하고 집회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창조 설계와 비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요새 절판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예일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유명한 미국의 신문사인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신문의 편집자가 됐습니다. 편집자. 철저한 진화론자고 무신론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식한 놈들이라고 경멸하던다. 예일대 법대 나와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기독교 저술가가 됐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열심히 아까 그 창조의 설계와 비밀에서 다 기자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무신론자가 예수 믿게 됐느냐? 자기 아내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아내 때문에. 어느 날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네. 그 똑똑한 아내가. 예? 그래서 이 리스토벨 목사님이 아니 그토록 똑똑하고 합리적인 자기 아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로 신화로 가득 찬 믿을 수 없는 종교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자기 부인이 한심스럽게 여겨졌답니다. 한심스럽게.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가만히 봤겠죠. 내 아내가 교회 댕기면서 어떻게 되나. 가만히 봤겠죠. 봅니다, 여러분. 봤더니요.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데 달라져. 변화. 인격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변하고 너무나 좋게 아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났고 남을 배려하는 진실한 사람으로 자기가 볼 때 너무 근사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아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제일 빨리 알겠죠. 그래서 이 리스토벨 자기 생각하기를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내 아내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놓고 있음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내 아내를 이렇게 바꿔놓지? 누가 이렇게 내 아내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직업이 뭐예요? 기자. 예? 그래서 아내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2년에 걸친 조사를 했어요. 자기가. 조사 끝에 아내를 변화시키고 있는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독한 무신론자여 진화론자였던 자기가 아내의 변화된 성품과 인격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변했네? 저 못된 놈이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는데 오늘 회사에 와보니까 막 커피도 닫아주고 나 봉사도 하고 저 사람 뭐가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지? 그러다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이 말해요. 목사님 그럼 저는요 목사님은 설교한 거 오늘 보니까 마음의 평강도 넘쳐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내 성품과 인격도 변화해야 되고 그죠? 예? 오늘 또 뭐 설교했어요 제가? 예? 진리의 말씀도 들으면 막 은혜로 아멘하면 받아들여줘야 되고 근데 목사님 나는 요새 왜 그러죠? 설교 읽고 설교 듣고 이 성경 읽을 때 잠만 오고 인격과 성품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구원의 기쁨과 평강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러죠? 나 구원 못 받았나요? 첫째는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구원 받았고 성령세를 받아도 그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받지만 그때는 누구나 성령 충만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면 지켜주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세를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옛 죄악의 본성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없어요. 방해해. 이 죄가 나를 방해해요. 그러면 성령은 자꾸 밀어내버려. 그럼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요.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에? 이렇게 변화를 해버려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은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그거 몰라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처럼 새벽 기도 나오시면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면 죄악된 내가 죽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 이루어져서 제가 지금 설교한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